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돌아가시는 거 일생에 한 번 있죠. 결혼식은 몇 번씩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생에 한 번 해요. 죽는 거, 돌아가시는 거는 거의 일생에 한 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중대사가 있을 때 우리 민족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서로 도와준다. 그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조금 경제적인 협조를 한다. 이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봐도 뭐 예식장이나 초례를 치른다거나 초례청이나 결혼식에도 가고 뭐 장례식장, 영안실, 빈소 어떻게 말을 해도 결혼식이나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에는 보통 이제 부조금이라는 게 부조라는 말은 이 도울 부자, 도울 조자 서로 간에 도와주는 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결혼식 할 때는 이렇게 축 결혼 뭐 이렇게 해서 봉투에다 써서 부조금을 내죠. 그다음에 장례식장 하면 부의라고 그래요. 부의. 다른 말로는 전의라고 그래요. 전의. 전이라는 말은 이게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 지낸. 제사 지낸단 말이고 이게 우리가 존경스러울 존자. 존경스러울 자 존자는 존자는 이렇게 쓰고 제사 지낸다 전자는 전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이 전이고 이건 이 전자는 이게 제사 지낸다고 이거는 존경스러울 존자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보탬이 되는 제사 지낼 때 내가 필요한 걸 움직인다. 그래서 부의라고도 하고 전이라고 해야 돼요.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려면은 갑자기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말고 특히 향이나 향 이 초 초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촉대라고 돼 있어요. 향촉대. 향촉대라고 돼 있어요. 한양꽃에 한양꽃거리 이제 부정문서 중에서 초부정이라는 데 보면은 신초상 날상가에 봉편지 통부서 전하던 부정이요. 지초부의 통부서 전하던 부정이요. 초상장사 염섭십관 샤간시에 만지고 다른 부정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편지라는 말은 편지를 보낼 때 봉을 한단 말이에요. 봉. 근봉이라고 쓰죠. 통부서라는 건 부고장을 통지한다, 전한다는 말이고 지초부이라고 할 때 지초라는 건 지라는 거는 종이, 초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불키는 초. 불키는 초를 말한단 말이에요. 부이라는 건 부의금으로 과거에는 갑자기 집안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초상 치르는 일을 하려면은 물자가 없단 말이야. 특히 시골 같은 데서 뭐 어디 뭐 장에 갔다 올 수 있고 장도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각자 집에서 보관하는 초나 향이나 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부조금으로 대신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나 모바일 청첩장, 모바일 부고장이라서 휴대폰 문자로들 많이 오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이 결혼식 할 때도 장례식을 할 때도 이 청첩장에 보면 이제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계좌번호가 있는데 이 계좌번호가 돌아가신 분 같으면 당연히 그분의 계좌가 없겠죠. 결혼식 같은 경우는 결혼식에는 신랑이나 신부의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신랑이나 신부의 계좌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신랑 신부 가족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계좌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은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이 신랑 신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런데 이 계좌번호가 부모나 형제 앞으로 돼 있어. 아니면은 우리가 결혼식 전에 직접 갔어. 근데 접수보는 창구 보니까 여기에 뭐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 부조금 받은 금액이 이게 어느 때 보면은 부모님이 뭐 결혼식 자금을 지원을 많이 했으면은 부모님이 관리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형한테 관리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 부조금 전체가 신랑 신부한테 간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어느 경우는 우리가 신랑 신부한테 따로 봉투를 준비해서 야 내가 이거 부조금 갖고 왔는데 저기다 놓기 뭐해서 내가 그냥 넣어주는 거야. 너 필요할 때 써.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직접 당사자에 전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장례식장을 가도, 장례식장을 가도 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접수 보는데 보니까 형이나 사촌형들이 있어. 그리고 전체적인 장례식의 흐름을 보니까 내 친구는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뭐 어떤 비용에 감수를 했을 텐데 그 부조금 들어오는 금액이 아무래도 저게 다 형이 꿇고 갈 것 같아. 그럼 나는 뒤에 가서 슬쩍 친구한테 야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고생 많구나 했었다 야 그래도 어떡하냐 마음 잘 추스라고 대신에 요거 비용에 보태서라고 친구를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서로 간에 금전의 욕심들이 있죠. 있어서 어느 경우는 결혼식 끝나고 장례식 끝나고 부조돈 들어온 것 같고도 사실은 사오는 형제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뭐 저희 집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주변에 그런 얘기들 듣다 보니까 저는 대부분이 제가 부조를 하면은 그 봉투를 거기다 넣지 않고 그 직접 당사자에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구에게 뭐 친구의 아들이 결혼하면은 친구에게 그 아들 아니면 제 친구가 결혼하면 제 친구한테 이렇게 주는데 이제 제 친구들은 결혼할 나이들이 다 지나서 보통 친구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아들 딸들이 그러면은 그 동료들의 아들 딸들한테 안 주고 저는 그 친구한테 줍니다. 같은 의미로 이 내리꽃을 하는 경우에도 내리꽃을 경영 경우인데 어느 경우는 이 내리꽃을 받는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다들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모, 고모, 뭐 형, 누나, 동생, 아버지, 엄마한테 금전을 빌리고 좀 보조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 나는 현금으로 몇백만 원씩 줄 만큼은 안 되는데 작은 금전이라도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어느 때는 나는 뭐 신당에 탱화를 좀 사주고 싶다. 나는 뭐 촛대를 사주고 싶다. 옥수그릇을 사주고 싶다. 뭐 점상을 사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 당사자에게 직접 금전을 주면 되는데 그래도 굿하는 날 현장에 와서 구경하면서 내가 그 상회에다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그 상회에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 상위에 올려놓으면 잘못하면은 그 내리꽃을 받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굿을 주관하는 신엄마, 신아버지, 선생님들이 사실 꿀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왕이면은 목돈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목돈은 내리꽃을 받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주시라. 그리고 여기에 상위에 올려놓은 거는 그냥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그 정도는 상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 상위에 어쨌든 오늘 내리꽃을 받으시는 조상님 몫으로 여비로 뭐 이렇게 우리가 노잣돈이라고 하는 걸로 좀 올려놓으시면은 그 정도는 뭐 신엄마 신아버지 선생님이 좀 꿀떡해도 뭐 그거는 그렇게 뭐 아깝다 아니면은 그 내리꽃을 받은 당사자가에 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만약에 목돈이 많이 올라와 있고 큰 돈이 올라와 있으면은 저는 적당한 금액을 그 당사자에게 돌려줍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래도 그것조차도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가족들이 와서 뭐 봉투를 내야 돼요. 뭐 굳이 봉투 저한테 주지 마시고 상에도 올리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주시라 그래. 가족들한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내 친구가 동료가 뭐 남편이 마누라가 아들이 딸이 자식이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내리꽃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금전이나 큰 금전이나 이렇게 부조라고 그러죠. 부조 이것도 일종의 부조예요. 뭐 시주라고도 하고 부조라고도 하는데 이런 금전을 굿당에 오셔서 굿하는 그날 그 상위에다 올려놓으면은 혹시 그 선생님들이 다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걸 자기들이 다 꿀꺽할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셔도 그 당사자에게 직접 봉투를 전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오기 전에 아니면 오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당사자의 신당에 가서 오늘 굿을 하면 내일 신당을 차려드리니까 보통 그 신당에 가서 이렇게 차려놓고 보면은 그때 가서
봉투를 올려놓으시면은 그 당사자애가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은 내가 그날 구타는 현장에서 그날 거기 조상님들 앞에 올렸으면은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은 내리꽂기를 해주시는 선생님이다 꿀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당사자에게 조금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것이 우리 민족이 작은 일, 큰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간에 조금씩 도와줘서 이것을 예전에 애나 둘에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에 논농사, 밭농사라면서 이웃집하고 협조해서 모내기를 한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하던 그런 문화와 한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옆집에서 큰일을 치르면은 내가 가서 몸으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집안에 작은 향이나 초라도 종이라도 한 장 갖다 주든지 어떤 때는 씨암탉을 잡아가든지 어떤 때는 떡을 하라고 쌀을 한 말 한 가마 이렇게 시주를 하든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 무속판에서는 잘못 전달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신엄마 신아버지 몫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가서도 부고장, 초청장, 청첩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이로 된 걸 받든 핸드폰 모바일로 된 걸 받든 이것이 약간의 고지서 같은 느낌으로 전달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으면은 그 당사자들에게 자기 능력껏 아니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일부 부조를 해줘야지 나도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도 가급적이면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는 것이 당사자,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이 장례를 치르더라도 그 장례를 치르고 나와 관계가 있는 친구, 동료, 선배, 후배, 형, 누나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분이 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어떨까 합니다.